지금부터 어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선에는 공태가 한 마리 지급이 되고요. 어선 속에 들어가는 채소, 오이, 당근, 표고버섯, 달걀, 지단을 붙일 수 있는 달걀과 양념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생선을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자, 생선은 꼬리 쪽부터 머리를 향해서 비늘을 먼저 벗겨주시고요. 지느러미를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지느러미도 마찬가지로 꼬리에서 머리를 향하게 이렇게 지느러미를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리와 내장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머리를 잘라주시고요. 다음으로 생선 코를 뜨기 위해서 새장뜨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뼈 칼날로 느끼시면서 이렇게 동태에 이렇게 살을 이렇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 떠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바로 뒤집어서 다시 살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해서 세 장뜨기라고 합니다. 세 장뜨기를 한 이 생선은 내장을 감싸고 있던 이 잔뼈를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칼 끝을 이용해서 떠내듯이 이렇게 내장을 감싸고 있던 가시를 이렇게 떠주겠습니다. 이제 껍질을 벗겨주셔야 되는데요. 자, 껍질은 꼬리 쪽에 손가락으로 잡힐 정도의 살을 남겨주시고 칼날을 이렇게 넣어서 살살살살 하신 다음에 칼 안쪽부터 당겨주시고요. 왼손가락으로 껍질 쪽을 잡고 당겨주시면서 껍질을 벗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살을 코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께는 일정하게 하고 길이는 최대한 길게 코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시고요. 칼날을 뉘어서 이렇게 코를 떠주시겠습니다. 자, 어선을 만들 때 이 포 뜨는데 주의하실 건 이 두께를 일정하게 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께를 일정하게 이렇게 포를 떠주시고요. 떠서 물기를 제거한 생선에 밑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살짝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흰 후춧가루 살짝 뿌려주시고 다진 생강에 물을 살짝 더 섞어서 면포에 짜신 다음에 생강즙을 만들어서 이렇게 생선포에 밑간을 같이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선을 준비를 해놓고 이제 어선 안에 들어갈 채소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이는 길이대로 돌려 깎아서 채 썰어서 소금에 살짝 절여 놓겠습니다. 자, 길이는 길수록 좋기 때문에 주어진 재료 길이대로 그대로 그냥 이렇게 돌려깎기 해서 채를 썰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이는
채 썰어서 소금에 살짝 절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근. 당근도 길이대로 채 썰어서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두께가 두꺼운 거는 코를 한번 떠서 채를 썰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표고버섯은 채 썰어서 간장, 그리고 설탕, 참기름으로 밑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소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달걀을 황백으로 나눠서 지단을 같이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선에 들어갈 속재료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지단을 먼저 붙여서 준비를 하시고요. 이제 채소를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여진 오이는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분 제거를 해서 기름 두른 팬에 살짝 볶아주겠습니다. 살짝 볶아서 오이의 색이 변하지 않도록 이렇게 펼쳐서 식혀주시고요. 다음에 당근을 볶아주시겠습니다. 당근을 볶을 때는 소금을 살짝 넣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념에 재운 표고버섯을 볶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지단도 길이대로 채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달걀 지단도 길이대로 채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어선을 찔 수 있도록 이제 속을 넣어보겠습니다. 김발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젖은 면보, 젖은 면보를 김발 위에 이렇게 깔아주신 다음에 밑 준비한 이 생선살은 생강즙 때문에 물기가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물기를 제거를 잘 해주시고요. 생선을 김밥 말듯이 김발에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펼쳐주셔야 되는데, 자, 생선 뼈 쪽에 살이 안으로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밖으로 나갈 수 있게 껍질 쪽이 안쪽이 올 수 있게 이렇게 펼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껍질 쪽이 안쪽으로 올 수 있게 이렇게. 어선의 두께가 3cm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생선을 먼저 펼쳐주시고요. 전분가루를 이용해서 생선을 접착을 한번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생선살 사이사이가 이렇게 전분이 들어가서 생선이 쪄졌을 때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전분가루를 이용해서 이렇게 접착을 시켜주겠습니다.
풍선 위에다가 준비한 속 재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도 이렇게 나란히 깔아주시고요. 썰어서 준비한 오이도 나란히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달걀지단. 다섯 가지 색스러운 재료들이 어서한 속재료로 들어갑니다. 달걀, 지단, 흰자까지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어선을 말아주시면 됩니다. 어선을 김밥 말듯이 이렇게 말아주시면서 이 면보가 같이 말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면보를 빼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제 말아서 찜기에다가 넣어서 어선을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발에 잘 말아서 이제 김이 오른 찜기에 넣어서 한 10분 정도 어선을 쪄주시겠습니다. 이제 어선이 다 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선을 썰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찜기에서 바로 꺼낸 어선은 바로 써시면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한 김 식힌 뒤에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식힌 다음에 2cm 두께로 6개를 제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2등분을 해주시고요. 2cm 길이로 썰어주겠습니다. 지름 3cm, 두께 2cm로 썰어서 6개를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선을 완성하였습니다.